야, 이거 보세요.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와. 야, 이렇게 큰 공간. 자, 다 그렸습니다. 짠짠 공짠짠. 야, 우리 피디님 오랜만에 또 얼굴 뵙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피디님? 오늘 좀 화사하게 입고 오셨네요.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좀 약간 경쾌하게 아무것도 안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음성에서 예술 활동을 좀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부터 저의 이름을 아리스트 김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트 김. BGM 하나 깔아볼게요. We are, we are. We artists, baby. 오늘 예술 체험을 어떤 거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또 저희가 주어진 용돈 안에서 즐기셔야 되잖아요. 어디 용돈 너무 약해요. 아 충분해요 그 정도면은. 아니 아리스트 김인데 진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적게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넉넉히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얼른 출발하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 돈 안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또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야, 이 공간에 오니까 약간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야, 이거 보세요.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와. 야, 이렇게 큰 공간. 아이들하고 놀러 왔을 때 교육의 장소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큰 바위를 가지고 어떻게 깎았죠? 아리스토텔레스. 야,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엄청나신 분. 누군지 알고 있죠? 알죠. 이분 뭐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저희 근데 그냥 걸어다니면서 둘러보기만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미션 하나 제안할게요. 아이, 무슨 또 미션이에요. 그냥 둘러봐요. 저희가 찾으라는 거 딱 찾으시면은 네. 음성에서 제일 유명한 그 40년 전통의 찐빵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40년 전통이요? 거대한 바위로 깎은 그 광개토대왕 능비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걸 찾으시면 제가 찐빵 드릴게요. 어, 뭐 찾는 거야 어렵지 않죠.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3분 드릴게요. 3분이요? 자, 시작! 갑자기 빠르게 이렇게? 빨리 지금 광개토대왕국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얼마 됐어요, 시간? 1분 30초 지났어요. 1분 30초? 몇 분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요? 지금 30초 남았어요. 와, 아니 지금 밥도 안 먹이고 뭐 하는 거예요, 피디님? 어! 저기 있다! 와, 확실히 이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웅장하고 크네요. 자, 그럼 다음 장소 가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그 40년 전통의 와, 이거 보세요. 와, 가득 들어가 있다. 아, 왜 그러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에가 촉촉해요. 쫀득쫀득한데 팥이 많이 달지 않아서 맛있다. 아, 피디님 혹시 음성에 최기동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지성자라고 불리는 최기동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동양해가지고 정말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이 사랑과 나눔 정신이 깃든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분을 그 사랑과 나눔의 그 정신을 깃들인 게 바로 품바축제입니다. 품바축제. 아무튼 이동해가지고 한번 품바 정신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지라 생짝 궁지라 생짝 궁지라 생짝짝. 야, 드디어 이제 품바 여기 현장에 와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여기 운영 대표를 맡고 있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품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고. 우리 음성의 품바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게 음성 품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품바 체험촌에 오셨으니까 네. 옷부터 좀 품바 복장을 하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좀 네. 빛이 나가지고. 품바 복장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괜찮으시죠?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아, 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 잘 어울려요, 피디님?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제가 혹시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게 이런 퍼즐 체험이라든지 컵 이런 거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반품만 줍쇼.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그럼 한번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피디님 얼굴 한번 제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가만히 있는 저 동의도 없이. 진짜 똑같다 근데 지금 느낌 왔어요. 지금 멀리서 봐도 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저는 웃기려고 할 생각이 없어. 진짜 진지하게 그릴게요. 자, 다 그렸습니다. 감상평 한번 남겨주세요.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330도에 구우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제가 아까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이용해서 퍼즐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오, 가능해요? 네. 사진 주시면 뽑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머그컵 먼저. 네. 네. 그리고 퍼즐. 퍼즐도. 야. 여기 사진도 할 수 있고 머그컵도 우리 피디님이랑 충북이랑 알러뷰하는 이 컵도 우리 피디님께 이거 사무실에 놓고 쓰시라고 선물로 드릴게요, 이건. 아, 감사합니다. 퍼즐은 그러면 직접 가져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보리아트 명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명인이세요? 네, 네. 야. 보리아트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리 줄기를 가지고 네.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딱 완성해서 보면 아, 이게 보리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느낌의 작품을 오늘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 통으로 된 보리 줄기를요, 네. 지금 옆에 잡고 있는 이것처럼 펴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펴보시면은 쓸 수 있는 보리 줄기가 야, 이게 한 번에 네. 이렇게 바뀌는 매직을. 네. 와, 신기하다. 아, 철. 네네네, 어느 정도. 친구 찍으러 간다. 작년에 왔던.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첫사랑이 언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완성됐어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말이죠. 평생의 제 갑으로 품바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딱 모습만 봤을 때 이미 수제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들 퇴근하세요. 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참 정말 기분 좋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뭐 그림을 그리고 체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이 온전히 좀 차분해지면서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음성에 품바 축제가 열립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품바 축제가 음성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꼭 가족분들하고 연인분들하고 오셔가지고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